예, 안녕하십니까. 방송소개받은 중앙대학교 박성호입니다. 그래서 송대성 학회장님을 비롯해서 학회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부족한 논문이 계속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사실은 이렇게 그 개회식이 끝난 다음 곧바로 그런 패널에서 발표를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. 다 어텐션 레벨도 높고 다 쳐다보고 계셔서 부담스러워요. 처음에 제가 이렇게 맨 처음 발사하는 줄 알았으면 아마 극구 고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제 입장에서는 정부의 실패입니다. 정확한 정보를 못 얻었기 때문에 처음 발표하게 되는 것 같고요.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거는 아마도 발표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국가정보 관련해서는 여기 계신 어떤 분들보다 제가 가장 비전문가로 아마 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어쩌다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느냐, 그런 거는 제가 한 가지 정보를 드리면은 제 연구실 바로 문 앞에 우리 초대회장님이신 김동성 교수님이 자리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그 친분 관계로 제가 발표하게 된 것 같습니다. 여러 가지 부족할 겁니다. 그런데 아마 전혀 다른 맥락과 분야에서 국가정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걸 그냥 선보이고 싶은 생각이 있고 이미 전문가이신 분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용기를 갖고 그런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. 제목에 나온 것처럼 굉장히 옛날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. 기본적으로 2500년 전 얘기들. 그래서 제가 논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연대나 기록들은 사실은 다 기원전 얘기이고요. 그래서 기원전 표기도 따로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. 현대는 굉장히 고도의 첨단 기술에 의해서 정보가 유통하고 있고, 또 지금 상황에 비추어 보면은 과거의 상황은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는 사회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상황에 정보 활동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적실성이 있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용기를 갖고 논문을 쓰고 또 발표를 하려고 했던 의도는 국가정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취지와 의의가 적어도 몇천 년 동안 고스란히 과거에도 우리가 지금 인식하는 수준에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고요.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은 오늘날에 급변하는 정보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 적절한 시사점이라고 할까요? 그런 것들을 제공하기에는 제가 역부족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재차 변명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맥락에서의 국가정보 활동과 관련된 논의를 좀 소개함으로써 정보 활동과 관련된 학술적인 논의를 좀 다양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그마한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. 과거 얘기를 좀 돌아가서 이제 맥락을 조금만 소개해 드리자면요. 언제든 상관없이 상대국의 정확한 의도, 상대국에 대한 정확한 능력을 파악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를 방문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2500년 전에 그리스의 이 맥락에서 역시 마찬가지였고요. 특히 490년, 480년 기원전입니다.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 당시 그리스 세계에서의 역학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은 굉장히 후진적이고 느린 상태이긴 할지 몰라도 나름대로 그 국가들은 굉장히 상대국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 했고요. 또 그 상대국에 대한 다른 정보에 대한 파악에 따라서 이 국가 정책 결정도 내리고 했던 것 같습니다.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는 490년, 480년 이후에 아시다시피 두 개의 동맹이 생겨났고요. 그래서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에서의 각각의 맹주가 됐던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상대국에 대한 의도, 그 상대국의 능력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급변하는
정세가 그 만들어지게 됐고요. 그래서 약 50년간의 그 라이벌리가 유지되다가 431년에 이제 그 전쟁을 시작합니다.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고려한다면 아테네도 그렇고 스파르타도 그렇고 3대국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그 많았다는 겁니다. 이런 뭐 이런 맥락을 염두에 두고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것은 첫 번째는 몇 가지 그 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미있는 역사적인 단면들을 소개하면서 그 당시에도 여전히 그 국가정보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근본적인 쟁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하나 말씀드릴 거고요. 두 번째는 그런 쟁점들이 어떤 그 것들이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당시 역사적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느냐 하는 거고요. 세 번째로 시도하고자 했던 것은 그것이 우리한테 주는 현대적인 합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까지는 그렇게 그 심도 있는 논의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. 제가 그 역사적 맥락에 대한 소개를 드리면 다른 전문가 많은 선생님들께서 좀 보완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그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. 세 가지 그 역사적인 단면들을 소개하면서 2500년 전에 국가정부 활동이 여전히 갖고 있는 근본적인 쟁점들을 이 같이 전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첫 번째는 그 데마르투스라는 그 스파르타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. 이 사람은 그 매년 선출되는 스파르타의 두 명의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. 그런데 다른 왕과의, 물론 매년 선출되긴 하지만 오랫동안 왕직을 유지한 사람들도 있었고요. 다른 한 사람과의 라이벌리 관계에서 그 실패하고요. 그래서 결국은 페르시아로 그 망명을 합니다.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처음으로 이제 그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정복하러 이제 움직이는 그런 시기입니다.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테르모필리아 그 전투라고 하는 그걸 시작하게 되는 바로 지금 직전에 바로 이 데마르토스라고 하는 스파르타 왕이 페르시아를 건너가는 거죠. 이 사건, 그래서 물론 데마르토스는 스파르타의 상황이 굉장히 지금 그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만큼 그 강세하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에게 굉장히 신중한 정책을 그 고려하고 지금 조언한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역시 그 말은 듣지 않았고 결국은 그 490년에 페르시아 전쟁을 시작한 거고요. 이 와중에 물론 데마르토스는 그 이 앞잡이가 소위 앞잡이가 돼서 이제 헬라스 전역에 특히 그 스파르타 가는 길을 이제 안내했습니다. 이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몇 가지 이제 그 생각해 볼 만한 점은요. 그 당시에도 페르시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사람, 이 데마르토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스파르타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.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제공하고 있는 정보를 얼마나 신뢰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. 또 궁극적으로는 크세르세스는 이 데마르토스의 그 조언을 어떤 것은 듣고 어떤 것은 듣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데마르토스는 사실상 그 스파르타 정복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는데 크세르세스는 그 말 듣지 않았던 거고 또 가는 길에 여러 가지 그 지형과 관련돼 있는 좀 조언들은 굉장히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정보를 선택하는 문제, 또 정보의 신뢰 문제 이런 것들이 이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드러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두 번째는 그 마케도니아 계획을 폭로하고 있는 데모스테네스의 문제입니다. 데모스테네스 역시 마찬가지로 국내 정치적으로 다른 사람과 라이벌리가 있어갖고 마케도니아 그 당시 필립 왕이 그리스 정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하면서 자신의 그 경쟁자를 물리치려고 합니다. 그런데 그 이 상대는 이 아테네 미네에서 이제 그 이 세력을 확장해야 되는 그런 그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를 지금 소위 마케도니아와 관련해서요.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를 미네에 적절히 그 유포하면서 자기 그 정적이 되는 상대편을 이제 공략을 하게 됩니다. 여기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뭐 이미 잘 그 알려져 있고 알고 계신 문제겠지만 정보 활동을 국내적으로 자기가 그 이 국가 이익을 위해서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
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공개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. 또 하나는 데모스테라스는 상대 자기 정적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다른 그 정보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네 그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정보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. 정보 활동의 수단과 관련된 그 문제가 제기된 것 같습니다.